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풀 개념을 좀 다룰 때가 왔어요. 실제 수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실제 수풀이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실제 예를 통해서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층적으로 구성됩니다. 제일 하위에 있는 것이 읍면 동 단위의 할당될 수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시군구, 뭐 광역시도 혹은 국가, 그리고 글로벌 이런 식으로 수풀들은 계층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엔터티는 반드시 자기의 주소지 역할하는 수풀을 하나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주도 한경면에 살고 있다면 한경면에 할당된 수풀이 제가 소속된 수풀이 되죠. 그리고 한경면 수풀은 제주시 수풀의 하위 수풀이 되고, 그리고 제주시는 제주도 수풀의 하위 수풀, 제주도는 한국 수풀의 하위 수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진행해 가면서 여러 차례 용법을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지금부터 이제 구성을 해서 쭉 진행할 텐데, 이번 에피소드는 표준은행입니다. 표준은행이고, 표준은행에서 수풀이 하는 역할, 수풀의 역할은 표준은행의 글로벌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수십만 개의 혹은 수십만 개의 어떤 수풀들이 표준은행의 지점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표준은행의 지점들은 각기 수풀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들, 엔터티들이죠. 엔터티들의 계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를 이용한 어떤 전자서명 이런 기법들도 적용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알고리즘, 동작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와 같은 서명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수풀의 주소 형태를 먼저 좀 볼까요? 주소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수풀은 16진수로 주소를 표기를 해요. 수풀의 코드, 수풀 코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풀 있죠. 수풀 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티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수풀 코드가 뭐냐니까 특정한 수풀의 고유한 코드예요. 그래서 수풀은 아이디도 가지고, 수풀은 아이디도 바이너리 아이디, 오토 제네레이트 되어 있는 아이디도 가지고 또 코드도 가져요. 둘다 가집니다. 두 개의 의미가 용법이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6, 한국은 82번이 국가 번호입니다. 그런데 82를 16진수로 표시하면 52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제주도는 08, 제주시는 01, 그리고 한경면은 04, 이렇게 해서 16진수로 의미하는 0x 앞에 붙고, 다음에 8자리 수, 52080104, 이게 한림업에 할당된 한경면 수풀. 그렇죠. 한경면에 할당된 수풀 코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읍면 동 단위에 할당되는 수풀의 코드를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림업 수풀은, 한림업은 한경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앞에는 다 똑같고 뒤에 제일 끝에 자리수만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코드만 보고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수풀, 말레이시아에 있는 수풀,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전 세계에 어디 있는 수풀이든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통해서 특정 수풀의 소속 국가와, 국가는 국가 번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소속되는 광역 단체, 그죠? 그리고 소속되는 광역 말고 그냥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매자와 판매자, 이 부분은 뭐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 요건 일단 지워놓고, 그래서 구매자는 구매자 수풀이 뭐예요? 그 엔터티의 재무제표를 관리합니다. 하고 재무제표는 당연히 현금 및 또는 현금은 물론이고 각종 있는데, 그중에서 갭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도록 구성합니다. 갭 어카운트는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의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엔터티는 다 표준은행의 계좌를 가진다 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요갭 어카운트의 금액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포함하죠. 포함하고,
그리고 이 갭 어카운트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수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구매자 수, 각 수풀은 소속 엔티티들, 엔티티들의 갭 어카운트, 갭 어카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무 항목들 및 재반 재무 항목들의 수치를 조정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받으시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 통합 재무제표, 국가 통합 재무제표를 산출하게 되죠. 노출하게 되죠. 로 기기였대.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건 16진수라고 했었잖아요. 16진수니까 제일 첫 번째 두 개는 글로벌, 컨티넌트, 대륙, 글로벌이나 대륙이거나 국제기구에 할당되는 것으로서 16진수 두 개입니다. 따라서 256개의 주소가 할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국가에 할당되는 것도 역시 256개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광역시도 스테이트라고 표시돼 있죠. 얘도 256개, 시군구 256개, 카운티 256개. 그죠? 그래서 256의 1, 2, 3, 4, 5, 5승계만큼의 어떤 수풀 코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실제 수풀 코드를 작성하는 것, 제주시 수풀 같은 경우 수풀 엔터티죠. 그리고 제주시, 이름은 제주시, 네이션 아이디는 코리아 아이디, 그죠? 수풀에 수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풀도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집니다. 엔터티도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수풀도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져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각각의 엔터티, 각 엔터티는 개인이거나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 또는 조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뭐 단체를 말하는 거죠. 기관, 단체, 기업 등등입니다. 이게 조직이죠. 그리고 각 수풀은 특정 지역을 주소지를 하는, 주소지로 하는 엔티티들의 결합 재무제표를 생성합니다. 재무제표를 생성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경면에, 제주시 한경면에 100명의 개인과 10개의 기업이 있다라면, 그 100명의 개인과 10개의 기업들을 결합한 재무제표가 한경면의 재무제표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 국가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기관과 모든 단체들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통합재무제표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제주시 수풀은 이런 식으로 되고, 수풀 코드 이런 식으로 할당할 수가 있고, 잠정적인 겁니다. 코드 할당된 것은. 그리고 서울은 서울 코드를 가지고, 한국은 한국 코드를 가집니다. 또 한국은 한국 그 자체는 읍면동이 없죠. 그죠? 서울시 그 자체는 시군구가 없죠. 그냥 서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소를 보시면은 뒷자리들, 시군구에 해당되는 자리들은 다 제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미국은 국가번호가 1번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죠. 글로벌 수풀은 최상위 수풀입니다. 최상위 수풀은 모든 것이 다 제로죠. 이해되시죠? 제주시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제주도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수풀이 구성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요걸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택시에이션 아이디도 추가를 한 거예요. 이전 에피소드,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 자동화, 반자동 국세청에서 요 항목이 하나 빠져있어서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지웠다가 다시 리셋을 하고, 그런 다음에 리셋을 하고 다 한번 돌리고, 새로 구성한 코드들을, 작성된 코드들을 돌려보겠습니다. 말이 좀 꼬였어요. 리셋을 시키고 다음에 IX 환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잠시 기다렸다가 IX 환경에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자동 국세청까지 코딩했던 내용들은 다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할 거는 이제 가까이 수풀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수풀을 넣습니다. 수풀 들어간 내용을 볼까요? 마지막 수풀을 보시면은 글로벌 수풀입니다. 글로벌 수풀은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죠? 아이디를 가지고 네임은 글로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오그래픽 에리아에서 그 수풀이 관할하는 위도, 경도, 고도를 표시하도록 구성해요.
글로벌은 이게 1위겠지만은 제주시의 한경면 같은 경우는 제주시 한경면을 표현할 수 있는 GPS 좌표가 얘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수풀 자체도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수풀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어서 바이어 엔터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델타항공에서 홍길동과 성춘향이 미국의 델타항공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가격, 거래정보, 대금 지불이 실제 수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